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진영이 노강호 선수의 5시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 같지 않은 굉장히 도발적인 선수고요. 7시 빨간색 저그는 철구 선수입니다. 두 선수 입으로 터는 것도 좋지만 게임으로 보여줘야죠. 지금 현재 전태규가 승자조에 가있고 패자조에 최인규 선수 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경기, 철구 선수와 노강호 선수의 경기는 뭐 사실 실력적으로나 그리고 그 자 드랍이 걸렸어요. 자 철구 선수가 말했던 그 5초에 한 번씩 컴퓨터 버벅거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아 이렇게 그 원활한 진행이 안 될 시에는 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뭐 아직 처음이니까 자 경기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노강호 선수 자 프로관기가 지금 자 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프로관기 나가고 있는데 파일런 찍고 자 나가는 노강호 선수고 자 철구 선수는 자 구드론입니다. 네오 일렉트릭 서킷에서의 구드론 자 우선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노강호 나올 때마다 개념 없는 말로 리그 수준 떨어뜨리네요. 조금 도발을 자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선수든 그리고 그 마이너스 마스터님 습관이 감사합니다. 철구 선수든 노강호 선수든 약간 그 도발의 그 강도가 심해지면 제가 조금 자제를 시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리그의 수준을 너무 떨구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제가 자제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철구 선수 구드론을 했고 우선은 뭐 아직 정찰, 대각 정찰 해보지만 아직은 못 본 상태입니다, 지금. 자, 우선은 뭐 철구 선수 드론한기까지 또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드론한기 나가는 프로반기까지 한쪽으로 하고 있고 프로반기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면서 뭐 채팅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추천도 한 번씩 누르시면서 채팅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상금은 당연히 세금을 떼고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떼고 드려야죠. 자 프로왕이 들어오는데요. 양만춘입니다. 영상에 감사합니다. 자 저글링들 이제 출발을 하는데요. 자 이거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철구 선수의 도발이죠. 저거는 알면서도 11시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철구 선수가 몇 시냐고 물어보고 11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7시 앞마당 멀티 올라오고 있는 철구 선수 일렉트릭 서킷을 모를 일이 없거든요. 철구 선수가 드론으로 정찰을 하고 저걸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요. 자 하지만 캐논이 한 개가 완성 이제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저걸링들 6개인데요. 자 캐논 한 개 완성됐는데 철구도 들어갑니까? 철구 들어갑니다. 아이고 들어갔다 한 마리 잡히네요. 추천 빵빵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자 프로반기 그러면서 앞마당에 해체로 올라가고 있는데 자 프로브는 이쪽 자 언덕에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저걸링들 자 현재 5기 철구 선수 자 가스까지 올라오고 있는 철구 선수가 이 맵을 알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성으로 도발성으로 난 이 맵을 연습을 전혀 안 했다라고 은근히 지금 노강호 선수에게 압박 아닌 압박을 지금 또 주는 것 같아요. 소닉님 당신 보라고 초콜릿 쐈는데 왜 안 봐요 개 씨발로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소닉님 욕 좀 하지 마세요. 옆에 엄마 있어요. 아까 저한테 이상한 드립 치신 분 같은데요. 이 방송 보시는 혹시 아들분의 이 방송 소리가 들리시는 어머니! 아들 닉네임이 개시발놈입니다. 어머니 들리십니까? 어머니 저는 방송에 욕을 잘 안 하는데
아들님 닉네임이 욕이네요, 어머님. 들리시면 아들님 닉네임 한번 확인해주세요, 지금. 아까 저한테 계속 몽군 닮았다고 했던 분이죠, 시청자분. 예, 어머님 제발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뢰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뢰뚝이 나가는데 철구 선수 저걸 내기 깔짝깔짝 대면서 자, 서로 우선 말은 없어요. 예, 말이 없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유리하면 그때 드립을 치겠다라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스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철구 선수. 뭐 진짜 철구 선수가 사실 실력적으로도 인정을 받는다면 진짜 아프리카 뭐 거의 진짜 최고의 저그라인. 예, 지금 박준호 뭐 이몽규 뭐 그런 라인이 있긴 한데 철구 선수도 그 라인에 합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번 랭킹전에 아쉽게 탈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17차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 조일장 선수도 있죠. 예, 박준호, 조일장, 이몽규 선수가 있죠. 현재 저그라인 중에는. 자, 그러면서 커세환기가 출발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새롭게 투입되는, 그, 제가 이번에, 섭외한, 예, 또 섭외를 도와준 홍규, 이몽규 선수 도와준 이승석, 그리고 한상봉 선수, 예, 이 두 선수의 저그라인이 합류가 됩니다, 조만간. 예, 이승석, SK텔레콤 이승석, 그리고 CJ였던 한상봉 선수가 아프리카에 합류가 돼요, 이제. 자, 커세어로, 자, 압박을 시작하는데 오브로드를,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잡아주고 있는, 예, 모습 좋습니다. 이러면서 오브로드 한 게 작고요, 지금. 자, 커세어 두기. 그리고 아직 그, 제가 4명의 카드를 공개를 안 했죠, 점프로. 예, 4명의 카드가 공개가 되면 9차사 리그의 이제 시작을 알리는 예, 그런 라인업이 공개가 될 겁니다. 자, 9차사 리그는 예, 뭐 거의 최고의 예, 시설에서 정말 그 신발팜 스튜디오가 아니라 예, 소닉스타 진짜 오픈 스튜디오가 만들어집니다. 예, 거기서 32강부터 오프라인을 거쳐서 상금 규모도 굉장히 더 커지고 예, 정말 그 역대 최고의 예, 그런 스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랭킹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신입 선수들 중에서도 예, 눈독을 들이고는 있는데 예, 전프로 라인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죠, 지금. 자, 커세어들. 자, 이 커세어들 잡기 위해 스컬들이 자, 출동을 하는데 노광호 선수 질럿들이 자, 발업된 질럿들이 자, 뛰어가고 있습니다. 자, 커세어들이 있고 자, 스컬이 한 기 들어가는데 예, 뭐 다이 쪽 3게이트, 4게이트 커서 계속 찍고 있지만 자, 스커지 뭐 아무 공격도 못하고 터지네요, 질럿들. 자, 저도 적절한 타이밍에 히드라들 나와있는데 이쪽 아이고! 자, 이쪽 멀티에는 아직 그 예, 방어를 하고 있는 성끈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질럿이 업그레이드 아직 노업이긴 한데 자, 압박을 주고 있죠, 지금. 네. 자, 발업된 질럿으로 저글링은 히드라를 때려잡아주고 있습니다. 히드라들 숫자 예, 많게 많지만 질럿들이 컨트롤을 아, 노광호 선수 이거는 자, 악박 아니 악박을 줍니다. 물론 철구 선수도 히드라들이 올라와서 겨우겨우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아, 그래도 성큰이 한두 개가 있었더라면 이 정도 피해까지 안 입으면서 무난하게 막아낼 수 있었을 텐데 예, 약간 아쉽습니다. 질럿들은 더 추가적으로 다섯 개 더 가고 있고요, 지금. 자, 그래도 철구 선수가 그래도 히드라로 막아주고 있는 모습. 히드라가 이번엔 좀 많아요. 자, 성큰 하나가 없는 상태지만 아, 근데 드랍이 또 뜹니다. 또 뜹니다, 지금. 자, 질럿들 에, 계속 오고 있는데 지금 드랍창이 철구 선수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자, 커세어들까지 출동하는 노광호 선수.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답지 않은 패기로 예, 점프로드를 상대하는 이 노광호 실력도 있고 예, 도발도 잘하거든요, 노광호. 자, 이러면서 커세어들까지 올라가는데 오브로드 때리고 있고 철구 선수 자, 오브로드까지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광호의 이 패기에 철구 선수가 가만히 있고 히드라 저글링들 출발해요. 하지만 하이템플로 있고 자, 철구 선수가 아, 씨발 PC방 진짜 라고 하니까 노광호 벌써 나가려고?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뒤에 디귿자가 악박이죠. 아니 PC방이라고 뭐뭐야 넌 집이면 뭐됐어 라고 저것도 말하고 있죠. 하지만 게임에 지면 PC방이든 뭐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철구 선수.
장비 탓은 프로게이머의 가장 창피한 탓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 노원에서 PP를 걸었어요. 아, 어머님께서 들어오셨다고. 자, 최우 선수가 갑자기 어머님이 들어왔다고 포즈를 건 노광호에게. 아니, 무슨. 자, 최우 선수. 자, 노광호가 지금 뭐 굉장히 그, 이것도 설마 심리전의 하나가 아니겠죠? 아니, 진짜. 자, 지금 노광호 선수가 뭐, 재미 볼 거, 그, 보고,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게 참. 자, 이런 엄마클이 이런 거는, 리그의 수준을 정말 떨구는 일이고, 노강호 선수가 다음 대회에 아예 실력이 있어도, 나오지 못할 만한 사유가 됩니다. 엄마 크리.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우선은 경기 봐야죠. 예, 이러면서 닭 한 마리 가는데, 히드라스크들. 자, 철구 선수가 저글링 히드라까지 찍어내면서 한번 가보려 했지만, 다크 템플러 때문에 한번 뺐어요, 병력. 자, 닭 한 마리가 굉장히 그, 적절하게 병력들을 쫓아냈는데, 철구 선수 9시 월티 돌아가고 있고, 자, 히드라가 저글링 출동합니다. 이쪽 미네랄 월티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철구 선수예요,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질럿가 이러면서 스톤 뿌려지고요. 스톤 뿌려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시간이 10시 4분인데, 아, 퍼즈를 걸,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직 녹화 아닙니다. 예, 아, 죄송해요. 제 시간을, 아, 제대로 체크를 못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정말 민망하네요. 자, 이러면서 스톤 또 뿌려지는데요. 아, 이거 철구 선수. 지금 질럿도 잘 잡고 왜, 굳이 지금 스톰에 이렇게 히드라들이 두드러 맞는 플레이를 하죠. 네, 철원수. 자, 지금 철원수가 PC방이거든요. 네. 아, 지금 녹화 아닙니다. 네, 녹화 아니에요. 현재 시간 10시 5분입니다. 네, 녹화 아닙니다. 자, 철구 선수 9시 멀티 쪽까지 챔버에 업그레이드까지 돌아가는데, 질럿과 하이템플러. 네, 노강호는 미네랄 멀티까지 먹은 상태에 병력대 질템이거든요. 자, 맞아주고 있는 노강호. 아, 어머님 또 들어왔나요? 아니면 반응이 이렇게 느린 건가요? 아이고, 스톰에 또 맞아주는 철구. 아, 정말 그, 예, 두 선수 뭐, 철구 선수가 PC방이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나오는 부분이나, 노강호 선수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플레이나, 네. 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은 그런 그 느낌,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커세어들 히드라들도 많아요, 지금. 이러면서 히드라들 커세어에게 두드려 맞고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질러트까지 계속적으로 찍어주고 있죠, 지금. 아, 지금 잠깐 그, 챙기 선수가 문자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최인규 선수가 약간 급한 문자가 왔어요. 잠시만요.
박철구 선수는 뭐 히드라 찍어내면서 네, 레어티커 투챔 버죠 지금. 노강우는 자 그래도 질럿들을 네, 계속적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노강우 선수 그러면서 폴리피콘까지 올라가고 있는 노강우 선수예요. 3스타 게이트거든요 지금. 자 이거 아 3스타 게이트인데 자 캐리어를 뽑으려는 노강우 선수의 생각. 자 노강우 선수 이러면서 커세어로 계속 그 철구 선수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 아 최인규 선수가 조금 그 사정이 생겨서 예 최인규 선수가 패자전에 그 기권을 해야 될 만한 예 아 사유가 좀 생겼네요. 네 패자전은 최인규 선수를 제외한 네 리그님께서 배우분 10개 감사합니다. 와 노강우 질럿들을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는데 자 철구 선수가 조작인가요 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 아 질럿 뽑고 있는 거 예 보이죠 지금. 자 이거는 노강우 그냥 대놓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질럿을 뽑고 있다라는 거를. 네 자 여러분들 저글링들까지 올라오고 있는데